네, 안녕하세요. 빌투군입니다. 슈퍼 롯데전자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학살극이에요. 이제 고생 끝났어. 네, 여기는 우리는 시공진동에 의한 전이로 날라온 것 같아. 일단 다들 무사한 것 같은데 주변의 지형으로 판단할 때 극히 가까운 거리로 전이하는 걸로 끝난 것 같은데 아와와와 왜 그래 자비. 우리 일단은 조금 거리만 날려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거는 이 다원 세계의 모든 걸 변화시켜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느껴져요. 네, 이분이 이제 시공이 일그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세계가 또 변해버린 것을 두 번째 시공전인가. 일단 합류하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확인하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어리석은 오해를 풀어야 돼. 네. 진작에 풀었어야지. 우버데빌? 특이점 K를 이용해서 시공수복을 생각하는 에만이랑 히람 양방한테 우리는 쫓기고 있었다. 그 도중에 여러가지 싸움 경험했는데 가장 강한 상대가 태고에 만들어진 수수께끼 오버맨이었어. 시베리아에서 사용하는 오버맨 중에서도 얼리 오버맨이라고 불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얼리 오버맨?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수수께끼에 쌓인 태고의 오버맨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전설의 존재입니다. 그 탄생은 우리들의 세계 대변동의 시대에 흑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흑역사. 모든 게 수수께끼에 쌓여진 암흑의 시대, 기계 인형이 싸움을 반복하고 최후의 세계는 멸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랑의 화이트 돌도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군. 시베리아 철도 총재 키즈문트는 제우스나 야판의 천장에 엑소더스를 성공시킨 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 오버데빌을 부활시켜서 우리들을 공격했어요. 우리들을 냅두면은 시베리아 철도에 시베리아 철도에 뭐 이제 영향 같은 게 온다는 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오버데빌은 강했지만 어떻게 쓰러뜨렸으니까 소중한 보물을 쓰러뜨렸으니까 키즈문트도 얌전해질 거예요. 수고했군. 이걸로 시베리아 철도에 대해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네. 하지만 놀란 거는 오버데빌이 흑역사의 시대에 타천씨랑 싸웠던 것 같아요. 타천씨랑 오버데빌이? 그 이야기 이상하지 않아? 원래 타천씨는 우리들의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 존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불명이야. 하지만 엘레멘트인 리나의 비전에도 그게 진실인 것 같아. 흑역사, 수수께끼에 쌓인 과거, 일단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싶군요. 확실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우리는 학술적인 흥미보다도 우선해야 될 사태가 있습니다. 홀랜드 얘기해줘. 코랄리안에 대해서. 역시 당신은 저 코랄리안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월광 스테이트는 코랄리안과의 공존을 목적으로 결성된 그룹이야. 공존? 저 괴물하고 인간이? 일단 말해두는데 코랄리안이 괴물이라는 인식은 듀이 누백이 만든 날조야. 하지만 사실로서 코랄리안은 인간을 덮치고 피해를 내는데 그놈의 연설 영상에 나온 코랄리안은 항체라고 불리는 존재라고 닥터 베어는 말하고 있어. 닥터 베어는 또 뭐야?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유명한 연구자야. 코랄리안하고 그거를 낳는 스카브 코랄이 지성체라는 설이 연구되고 있지. 지성체? 그런 저 괴물 코랄리안한테는 지성이나 이성이 있다고요? 아이 저거는 항체고 이물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걸 뿐이야. 하지만 그거를 낳는 스카브 코랄은 지성체고 의식을 가지고 있어. 스카브 코랄하고 약속의 땅의 돼지. 아 스카브 코랄이 이제 에우레카 세븐의 그 땅이죠. 땅. 얘네들 살던 별의 땅. 스카브 코랄은 약속의 땅의 지표. 즉 바위나 흙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대화도 안 되는 무기물 같은 게 생물이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스카브 코랄은 인류를 알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우리들이 그 메신저라고 우리들이 그 메신저랑 대화하는 게 스카브 코랄과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스카브 코랄의 사자라는 거군요. 설마 그게
스카브 코랄은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과 같은 코랄리안을 보냈어. 그게 에우레카다. 에우레카가 코랄리안이야? 인간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냥 보통 소녀 같은데 믿을 수가 없군. 하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의 이야기에 나온 닥터 베어, 즉 그렉 이간 박사들은 예, 토레조와 뭐야 이게 기현에 의한 연구소에서 토레조와 기현이라는 연구소에서 코랄리안인 에우레카 연구를 했습니다. 나의 사부인 에드록 서스토는 에우레카야말로 인류와 코랄리안의 공존의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그 의지를 이어받은 나는 코랄리안의 선멸을 생각하는 군에서 에우레카를 데리고 나온 거지. 하지만 항체 코랄리안이 인간을 덮치고 피해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야. 그래도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나. 에우레카랑 랜턴을 보면은 믿어지지.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그들이야말로 공존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홀랜드의 생각에 찬동한 거지. 어떡할래요, 그라디스 함장? 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네. 하지만 홀랜드 그 항체는 앞으로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항체가 인간을 덮치는 목적으로서 출현하는 건 아니야. 뭐가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듀이가 오렌지라는 폭탄을 투하해서 그게 강제적으로 눈을 뜬 결과야. 하지만 그 듀이 노백이라는 남자는 인위적으로 항체 코랄리안을 출현시키고 있다고? 아니 왜 그래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그건 아니야. 적어도 그놈은 코랄리안을 섬멸시킬 생각이야. 그건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부터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 예, 문제인 거는 그 폭탄의 정체예요. 그게 소형 시공 진동탄이에요. 예, 아까 실험을 봐도 불완전하다고 해도 연방이 시공을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하지만 오렌지는 극히 초보적인 것으로 그 시공 제어 장치에 있어서는 다시 시공 파괴를 일으키고만 실패작이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시공 진동탄을 쓰면은 항체 코랄리언이 나옵니까?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지표를 덮고 있던 스카브 코랄이 이 다원 세계에서는 일부 지역에만 존재해. 하지만 스카브는 세계 전체에 존재하는 것 같아. 우리들하고 다 가까운 차원에. 그럼 코랄리아는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존재군요. 네, 과연 시공 진동탄에 의한 충격으로 그 경계가 흔들리면서 거기서 항체가 나온다. 예, 원작에서는 시공 진동탄을 터뜨리지 않아도 그냥 땅바닥에 때려박죠 그냥. 예, 땅바닥에 폭탄을 때려박습니다 그냥. 그럼 스카브 코랄이 놀라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거지. 당신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 세계를 형성하는 차원 경계선의 왜곡은 가속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닥터 베어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거는 코랄리언의 눈뜨는 전조래요. 그들이 완전히 눈을 뜨면은 이 세계에 생명의 그들이 완전히 눈을 뜨면은 이 세계의 생명의 총액은 정보 역학적으로 한계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예, 생명에? 코랄리언이 그 정도로 수가 많아? 아니 코랄리안의 생명은 수라는 개념을 넘어선 존재야. 하지만 그들이 눈뜨면은 세계는 한계를 맞이하고 그때는 이 브레이크 더 월드를 초월하는 시공진동이 발생하지. 그게 시공붕괴의 진상. 듀이노백은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코랄리안을 다 죽여버리기로 한 거군요. 확실히 세계가 멸망하는 거는 막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랄리안을 다 죽이는 게 바른 방법인 거 방법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에우레카랑 랜턴을 믿고 한계까지 코랄리안과의 공존을 생각해볼 생각이야. 에우레카가 좀 그런 애죠. 시공붕괴의 위기랑 인간 이외의 생명체와의 공존인가 어려운 선택이군. 예, 원래 홀랜드가 랜턴을 존나게 싫어했는데 이제 좀 에우레카가 좀 랜턴을 따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얘도. 난 당신들을 믿고 모든 걸 얘기했어. 내 생각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기서 떠나야지. 난 우리들은 우리의 길을 간다. 아웃사이더로서 세계랑 싸울 거군요. 우리들한테는 K랑 올슨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특이점이 있어요. 시공을 수복하는 힘을 가진 특이점. 그 두 사람이 당신들과 함께하는군요. 그들은 조국인 티람을 버리고 세계의 모든 걸 납득이 가는 형태로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특정의 국가나 인간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앞으로도 바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미람장. 그리고 우리는 일부의 인간에 의한 세계의 지배를 인정할 수가 없네. 확실히 자프트의 지원은 받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재웠습니다. 에유고의 이론도 아니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는 당신들의 의지에 찬동합니다. 역시 개념인이요. 알았다, 브라이트 함장. 각 개원들에게도 홀랜드들의 말을 전하고 각자 판단해보라고요. 탈리아, 당신도 괜찮나? 그러면은 제 의지를 정할게요. 저도 당신들과 함께 갈게요. 그라디스 함장, 저는 확실히 자프트의 일원이에요. 하지만 페이스로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어요. 자프트로서 플랜트의 이해도 생각하고 저는 찬동하기로 했어요. 그건 의장한테 보고하나? 물론 보고하죠. 오해도 있었는데 우리는 의장의 결정이나 방침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았어. 그쪽이 우리들을 믿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당신들을 믿어보지 뭐. 서로가 믿지 못하게 될 때까지 함께 해보자고.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지 않기를 빕니다. 동감이야.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싸움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건 이쪽이 하고 싶은 말이고, 진짜 막 쏘더라 당신들. 그쪽은 아크엔젤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들의 목적은 들었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싸운다. 그거는 우리랑 똑같아.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전쟁을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당신들하고는 오해 때문에 싸웠지만 아크엔젤을 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확실히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봐도 좀 이상했어. 그놈들은 자신들만 가지고 뭔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렇겠군요. 저 키라라는 애도 자신들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는 망설이고 있는 거야. 그게 말을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는 그의 의지를 듣지 못한 채로 헤어지게 됐지.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에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 우리들 안에 있는 두렌달 의장에 대한 형태없는 불신감, 그들과 우리들의 망설임, 어디로 가는가.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될지 결정됐군. 이 세계를 지킨다. 그걸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 우여곡절을 넘어서 우리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시 손을 합치게 되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면 오늘이 제우스의 새로운 시작날이네? 오늘부터 또 같이 싸우죠, 뭐. 이장님 좀 자중하세요, 이장님. 왜 당신은 여기서 이런 거 있어? 신생 제우스네? 다시 잘 부탁해요. 슬레이 보고 있니? 이게 우리들의 새로운 집이야. 이제 당신은 없지만 먼 하늘에서 우리들이랑 밈지를 지켜줘. 슬레이에게 밈지 남자친구 있었죠? 이게 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적이, 우리를 표적으로 하는 보이지 않은 적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든 그놈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인데, 저번 시공 진동탄 발동 때 나타난 인물이 신경 쓰입니다. 검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이상한 놈 말인가? 그때 말투로 보면은 그 자리에 그 정도의 세력이 모인 것도 그 사람이 한 짓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는 우리를 지명했어. 그 합성음 소리로는 남성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음성 조작을 한 거죠. 이제 검은 카리스마는 그래가지고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다고. 검은 카리스마 그 존재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군요. 엘치 함장, 부사에서 다행입니다. 구애님이야말로 당신의 싸움은 더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특히 그 오버맨에 대해서, 오버데빌. 의외네, 구애님이 그런 그로테스크한 괴물한테 관심을 가지다니. 제가 흥미가 있는 거는 그게 탄생한 시대 흑역사입니다. 뭐야 랜턴, 너 월광호에서 가출했다며. 어떻게 그걸. 게이나랑 사라가 얘기하던데, 홀랜드와 싸우다가 에우레카랑 감동의 재회까지. 게이나 형이? 미안, 조금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전부 다 불어버렸다. 그렇게 화내지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
그 모자 어울린다 에우레카. 기제트랑 타로가 골라줬어. 얘가 좀 이제 아파가지고 몸이 녹았죠. 예. 몸이 녹았어 살짝. 예, 이건 좀 많이 나아진 겁니다 상태가. 이거 원작에서 처음에 나 충격 먹었어 진짜. 몸이 녹아가지고. 예,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 머리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예, 머리라고 하면은 타로도 바뀌었네. 예, 타로는 말이야 이제 곧 엄마가 될 거야. 진짜? 예, 아빠는 홀랜드야? 예, 꽤 하네. 나도 타로도 바뀌었어. 티파나 리나가 말했지만 그게 좋은 거래. 뭐 여자는 그쯤 되면 바뀌는 거야. 특히 사랑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인간인 것 같은데. 코랄리안과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 마치 옛날 얘기 같아. 열심히 해봐 랜턴. 예, 이건 잘 될 것 같아. 아까 경락고에서 봤는데 니루바스도 형태가 바뀌었네? 저건 니루바스가 저런 형태가 되고 싶다고 원해서 저렇게 된 거야. 에? 머신이 그걸 원해?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니루바스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에우레카랑 같이 성장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에우레카도 그렇지만 너도 꽤 많이 바뀌었구나. 가출의 효과인가? 그 뭐냐 가출의 얘기는 좀 그만하세요. 랜턴, 에, 자세한 건 묻지 않겠는데 너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구나. 네. 찰지 씨, 레이 씨, 저 두 사람한테 배운 거 잊지 않을 거야. 찰지랑 레이라고 이제 얘가 가출했다가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얘. 거의 얘 아버지 엄마 수준으로 잘해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죽어버렸죠. 이제 저 새로워진 니루바스로 에우레카를 지킬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이게 아가마야? 좋은 암이구나. 파라, 너 왜 여기 있어? 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나는 가로드랑 같이 있어. 혹시 강화중의 전투에서 행방불명이 된 보충 파일럿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파라시스야. 잘 부탁해. 건담 엑스에 나오는 분이죠. 이쪽에 애니일. 알고 있는 애들, 사람도 있을 텐데 내 새로운 동료야. 잘 부탁해. 애니씨, 또 만나서 기뻐요. 여러 가지 있었구나, 세츠코. 언젠가 너 니 안에서 정리가 되면은 나한테도 얘기해줘. 네, 저한테도 가로두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파라의 지팔코는 중앙정부의 건담의 서포트 메카야. 합체하면은 DX의 사테라이트 캐논의 차지 시간을 짧게 할 수가 있대. 네. 그동안 그 싸움 동안 지팔콘을 봐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다행이다 파라가 무사해서. 미안해 걱정 끼쳐서. 그거랑 오해해가지고 싸운 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사과해야지. 근데 그 전투는 너무했다. 나 진짜로 글러먹은 줄 알았어. 이쪽도 마찬가지야. 순간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당했을지도 몰라. 아무로 대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 더 이상 뭐야 어떻게 되냐 이거. 속이 후련하다 뭐 그런 거죠. 이쪽이 소문으로 듣던 연방의 하얀 유성인가. 당신은 뭐야? 자기소개가 늦었군. 나는 올슨디 베르누 티람군의 전 대위다. 브레이크 더 월드 이전의 세계에서 K의 동료였지. 전 대위라니. 지금은 티람의 탈주병이야. 나랑 같이 세계를 여행하는 특이점 시공을 수복하는 열쇠가 되는 인간 티람과 에만에서 쫓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K씨였다니. 예, 너무 놀라워. 나로서도 티람이나 에만보다는 에마중이나 그라디스 함장이 쫓아오면 좋을 것 같지만. 하지만 특이점에 의한 시공 수복은 이론상의 것으로 실행에는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고 예상되어 있어. 수복을 할 때 차원의 벽에 밀려가지고 소멸한 세계도 있다고 들었다. 예, 그렇지 뭐. 예, 예. 그쪽도 시공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진행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수복에는 특이점의 의지가 크게 영향받는다고 들었어. 그럼 KC가 특정의 세계나 나라를 남기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그 이외의 세계는 소멸할 수도 있지. 에? 그러면 KC가 바라는 세계만 안전히 보장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신. 그런 건 싫으니까 우리는 도망친 거야. 나도 특정의 세계나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구할 방법을 K랑 찾을 거야. 그걸 위해서 군을 탈주했다. 안심했어요 올슨 대위. 당신이 우리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올슨 씨는 K씨의 친구인데 참 침착하네. 케이의 똥구녕을 계속 닦아주다 보면은 바라지 않아도 이런 성격이 돼. 그리고 올슨은 나보다도 5년 전에 세계로 날아갔대. 그래가지고 우린 동갑이었는데 이젠 나보다 5살이 많아. 브레이크드 월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 알았냐 신? 그 티람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세계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 예, 그랬어? 우리들이 예, 날려온 시대보다 20년 전에 날려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티람이야. 거기에서 15년 지나서 내가 그 세계로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세계에 지금의 신현방이나 플랜트들이 날아온 거지. 티람은 다운 세계의 선배네? 그렇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다운 세계의 주인이 된 게 에만이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티람의 시공 제어 기술은 연방이나 플랜트보다 앞서간 거야.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연방도 계속 따라잡고 있지만,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티람의 기술은 구세계에 존재하던 시공 진동탄의 연구의 연장이라면 이해가 돼. 근데 연방은 어디서 그걸, 내가 모르는 어딘가의 세계에서 시공 제어 기술이 존재했나? 다이시케씨 미안하다 구우지군. 난 너희들을 오해했어. 가짜 정보에 속았다고 해도 난 너희들을 믿는 마음을 잊었다. 무슨 소리야 다이시케씨. 나도 마찬가지인데. 듀크도 원작대로면은 얘는 절대 오해를 할 사람이 아니죠. 예. 믿음과 의리의 사나이인데 듀크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이 게임 자체가. 예. 이러니까 욕을 먹지 이 게임이. 예, 사과는 서로 해야지. 그런 것보다 우리들을 속인 놈들을 협력해서 찾아내자. 그래 대체하군.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징가 팀이 재결성 됐네. 마징가 팀만이 아니고 제우스가 다 결성됐, 다 합쳐졌어 류. 제우스, 바른 힘의 구사를 나는 집단으로 만들고 싶군. 다이스케씨, 나 마징가 제트랑 그레이트 마징가랑 그랜다이저로 시험해보고 싶은 기술이 있어. 합체 공격인가 재밌을 것 같군. 알았어, 코우지군. 이제부터 힘을 합쳐서 싸우자. 비가 오니까 땅이 굳어지는군. 그리고 사이가 좋아진 게 제일 놀라운 게 이쪽이야. 그때 이래구나 도시야.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제외하고 싶지 않았지만. 야야 얼굴이 많이 펴졌다 말인. 뭐 아웃사이더 생활을 해가지고 뭐, 아웃사이더 생활을 해가지고 돌머리도 드디어 머리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 뭐라고 이 새끼? 내가 돌머리라고? 그럼 니 머리는 초합금 제트다. 내가 보면 둘 다 돌머리지만. 미안하다 올려봐. 너희들 우리는 너희 같은 미안하다 올려봐. 우리들은 너 같은 푹신푹신한 머리가 아니야. 이거는 놀랍다. 마린이 개그를 치고 있어. 우리들하고 헤어지고 대체 무슨 일이? 매일 싸웠거든. 질렸나 보지. 뭐 그렇게 됐지. 우리는 일본을 떠나고 여러가지 적한테서 세계중으로 쫓기고 있었어. 주변이 전부 적인 상황이니까 함내에서도 싸우는 게 바보같이 느껴졌지. 잠시만. 단순한 데도 있지만 뭐 이놈도 나쁜 놈들 아니었어. 이 자식! 지구한테 좀 배워. 아까 거는 S1식 조크야.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알았어 마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토시야, 지금까지 너희들의 상냥함에 등을 돌려온 우리는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싸우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뭐야 적습이야? 큰일이야. 에만의 대부대가 이쪽으로. 케이를 노리고 왔나? 예, 그렇겠지? 여기까지 원정해왔다는 거는 저쪽도 엉덩이에 불이 붙은 거지. 잘하는군 케이. 이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잡히면 안 돼.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아. 그리고 여기 있는 전원이 알고 있는 거야. 올슨 대위, 당신이랑 케이의 결의를 들은 이상 이거는 우리들 전원의 싸움입니다. 자신들의 세계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을 넘겨줄 수 없어. 협력에 감사하네.
그런 우리들은 그냥 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쓸데없는 배려 넘어가. 가자 얘들아, 신생 제우스의 싸움이 시작이다. 대사 존나게 25분 동안 주저을 했어. 크로스 포인트 아가만 나가고 아이언 기어 자금 좀 쓸어보자. 돈 다 써버렸어요. 이제부터 왜 학살극이냐. 니루바수가 있거든. 그냥 니루바수를 쳐박으면 됩니다. 그냥 니루바수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요. 그냥 그리고 이제 오거스 어딨냐. 오거스 자금 싹쓸이 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제우스 각기 출격 완료. 예, 멋진 광경이군 이건. 장관이야. 예, 그러네. 얼마 전까지 적으로 싸웠는데 그게 이게 힘을 합치게 되다니. 예, 그야말로 다원 세계 상징이네 우리는. 예, 변함없이 가벼운 형이야. 특이점의 둥합에 짓눌리지 않는 거는 칭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신생 제우스의 첫 추격이다. 대승리로 가자. 가로드. 미안해. 상대는 에만이었지. 사이아의 나라. 괜찮아 가로드. 지금 나는 에만인이 아니고 이 세계의 주인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세계의 모든 걸 구할 방법을 찾을 거야. 좋아 사이아 씨. 멋진 분이다. 당신이랑 같이 싸워서 기뻐요. 어머 이런 아줌마를 놀리면 안되지. 그렇구나. 에마니는 18세면은 폐경이 온다고 했지. 그럼 사이아씨는 이제 여성이 아닌거야? 복잡하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에만군이 와요. 찾았다 그로마. 마니사라고 하죠 이분은. 사이아의 동생 마니사. 네가 왔구나. 저쪽 지휘관이 아는 사이에? 사이아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에만의 높으신 분이래. 그럼 여동생이 언니를 쫓아왔어? 언니 이제 도망 못쳐. 그쪽에 두 사람의 특이점이 있는 건 다 알아. 빨리 이쪽으로 내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거는 불문으로 쳐줄게. 아니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냐 저 여동생은. 상대는 상인의 나라 에만의 중진이야. 배짱이 보통이 아닌거지. 언니 답은? 사이야 교섭이라면 나한테 맡겨라. 뭘 맡겨도 교섭 안하잖아. 네고시에이터가 나왔어. 근데 저 사람이 나오면은 얘기가 항상 틀어지던데? 고마워 로저. 하지만 상대가 마니사니까 내가 답해야 돼. 자 언니 특이점을 이쪽으로. 거절할게. 언니는 에만이랑 싸울 에만을 구할 생각이 없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항상 멋대로 집안일도 다 나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멋대로 여행을 떠나고. 어이 너 언니한테 욕하려고 너 여기까지 온 거냐? 그럼 돌아가. 우린 바쁘. 우리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자매끼리 싸울 거면은 나중에 하세요. 저도 에만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각기 공격 개시. 호위기를 격파해가지고 특이점을 확보하세요. 마니사. 사이야 각오를 굳혀. 우리는 K를 넘겨줘선 안돼. 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맡기고 뒤쪽에 물러나있어. 아야 싸울게요. 저도 K처럼 K나 모두와 마찬가지로 굳혔어요 마음을. 사이야 각기는 에만을 연격해주세요. 우리들은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상대가 누구라도 싸워요. 알았어. 그 각오 우리들도 받아두지. 하지만 쓸데없는 피해를 내서는 안 돼. 각기는 정 모함에 공격을 집중시켜. 신속하게 전투를 끝내자. 감사합니다 크와트로 대위. 역시 에만은 우리들의 나라니까 가능하면 싸우고 싶지 않아. 마니사 5턴이네 저걸.
이게 되나 근데? 집중. 야, 한번 시험 삼아 해보죠 뭐. 그럼 행운. 아니 행운 안 써도 되지. 이. 내가 얘를 왜 여기다 처박았을까? 딴 데다 처박을걸. 경유. 분석. 뭐 격투하지 말라는데 돈이 우선이지 뭐. 와이드야 또 얘들도? 뭐니? 집중. 이 세계에 여러가지 나라가 있고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런 걸 자기 나라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내가 때려서 고쳐줄게. 에이씨 가자. 하모니카 부. 이어 존나 쎄. 상상 이상으로 존나 쎄. 잠시만 전화 왔냐? 왜? 전화 받았고. 아. 얘들도 행운 필요 없죠. 얘들도 그냥 쓸까? 아니, 몰라. 얘들도 필요 없어. 어 왜 안 나가지? 아 썩을. 오고스 플라이어가 트라이 차지가 이렇게 나와요. 아 뭐 쳐맞지를 않네 이것들. 자 와라 특이점 카츠라기 케인이 여깄다. 나를 잡으려는 놈들은 내가 직접 상대해주면 각오해. 전탄 때려박아. 아 당했다. 아 이제 죽어 안 죽어. 아 직격 괜히 썼다. 아이. 뭔지 핵심은 얘죠. 핵심 이번 편의 핵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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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 어디로 쳐박아야 되냐 이거. 저쪽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에 쳐박자 그러면. 트라이 차지. 예, 아무리 곤란한 길이라도 나는 하면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아슬아슬할 때까지 해볼 거야. 아무리 꿈 같은 얘기라고 해도 세계를 구할 방법을 찾을 거야. 헐. 야 신난다. 가소. 집중 집중. 직감. 와이드. 위기를 앞에 두면은 사람은 에고를 드러내지. 하지만 나는 믿고 싶어. 인간이라면 그걸 넘어서 바른 길을 찾는다는 걸. 빡빡빡빡. 아군 존나 세다 진짜. 에헤. 가소. 가소. 몰라 가소.
그냥 가 막가와 막가 막가 치료 예, 신속 신속 정확하게 트라이 차지 예, 어려운 핑계랑 각자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계 모두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 그걸 누군가의 상황으로 없애버리다니 생각법은 내가 예, 몰라 넘어가 그런 생각법은 난 이해할 수 없어 뭐 그런 거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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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와 너 괜찮아요? 이렇게 정면에서 들어가도 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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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걸 이래선 에이씨 뭐야 이게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예 바로 구라 바로 구라 바로 구라 바로 구라 바로 구라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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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구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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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하게 되다니. 하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제우스의 모두랑 같이 모든 걸 구할 방법을 찾을 거야. 자궁글 음악 다시 바꿔야지 그냥. 내가 왜 질풍 자궁글로 해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구만. Hey you. 뭐 이분들은 그냥 경유. 그냥 달려가세요. 뭐 전함에 태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분들. 가서 이 소대는 미쳤죠. 회피율이 미친 소대. 미쳐버린 소대. 아무도 때릴 수 없어 이건. 세계중을 구할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의 싸움도 멎을 텐데. 하지만 그 방법이 없다면 역시 사람은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쭝. 이것도 조져야 되는데. 아쿠에리온은 아쿠에리온 가자. 아니 뭐 가속. 아 얘들은 별로 정신기가 안 좋아. 일단 박살을 내죠 그냥. 아쿠에리움 마주로 펴자. 야 훨씬 세요. 왜 쳐맞지를 않아. 발디우스 소대. 이런 씨. 불타는구나. 지금은 어떤 놈도 적이 아니야. 믿을 게 피해. 내 검, 내 칼질을 봐라. 으앙! 비고도 가자. 신수. 그냥 다 때려 박는 거야. 뭐 그냥 패봐 그냥. 아쉽군. 얘기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념을 아 우리의 이념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 자리가 없고 힘으로 특이점을 빼앗으려고 한다면은 그 벌을 받아라. 너 어차피 인간은 협상을 안 해. 뻥. 근데 아세라는 왜 못 패니? 아 사거리가 이라. 비건 이렇게 공중을 펼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뻥. 안 돼 이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애들? 돈을 미친 듯이 많이 준다? 솔더. 그만해. 여기서 너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특이점을 손에 넣어도 싸움 끝나지 않아.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은 자신의 나라만 사는 길을 바래서는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아이씨 그랜다이저. 아 그랜다이저 가소.
응, 이분도 직격소대. 아이씨 뭐 다 찔러놓은. 아 그냥 막상 해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만 싸우고 있는 이놈들의 기분은 알겠어. 하지만 만약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나 나라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난 그걸 찾을 거야. 그걸 위해서 난 제우스로 싸우고 있는 거야. 너는 사적인 감정이 우선 아님? 가수 기대. 몰라요 그냥 얘들은. 와이드 아니 와이드 트라이 그냥. 아, 확실히 우리들이 하려는 거는 이상론일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걸어보는 거야. 그 앞을 막는다면은 내가 상대해주마. 거의 다 전용 대사가 있어 이거. 따닥따 마장창 따닥따 가소. 거의 완벽한 소대 구성. 추로대 10년 이상 경력에 죽여주는 소대 구성. 레벨업 가수 따따라. 그래 도마지인가. 잘 됐어. 야 니루바 술패해야지. 니루바 슬프지 이 새끼들이. 트라이 차지 왜 안 나가 또. 아 사거리가 2라? 뭐 이런 개그지 같은. 몰라요 그냥 막수. 예? 특이점을 노리는구나 이 새끼들이. 아 스토리 아 그렇구나 특이점을 노리는구나. 아이 아이 예 죽게 생겼자. 홀랜드 뒤지게 생겼잖아. 야 홀랜드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가 왜 안 터지냐. 트라이 차지. 야야야 트라이 차지 카운터 카운터. 아이 아 그냥 해. 아 짜증나. 뭐 일단 걔 그지 같은 경우다 했어. 케이만 살면 됐죠 뭐. 예, 됐어요. 에 이거 120이야 그러면 트라이 한번 쏴도 됩니다. 그냥 기력을 올려야 돼. 기력 몇이야 그래가지고. 네 예, 지금 지론이 저력 9라 그냥 막 쏴도 돼. 안 뒤져요. 막사 그냥. 그냥 이러고 집중 걸고 다니면 돼. 어메메메. 올병기야. 이거 안 죽어 얘. 보스가 죽게 생겼네? 야 보스가 죽게 생겼어 미친. 야 보스 안돼 보스. 예. 아 때려치고 싶다. 예. 야야야 개새끼야. 끝났어 너 이 새끼들 끝났어. 너 연출 보자.
좋은 기회야. 잡아가지고 연방에다 찔러놓자. 니르바스 기뻐하고 있어. 진짜야. 들려, 니르바스의 소리가. 이 오그라지는 소리를 봐라. 에그머니 범이 이게 뭐야? 왜 내 상상을 초월했다? 에? 야, 범위가 너무 높잖아. 예상 외잖아 이거. 에? 좀 밀어야 되나? 그냥 밀어버릴까? 얘도 뒤질 것 같은데 한 방에? 얘 뒤짐 진짜 농담 아니고. 에? 진짜? 에이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위로 두 칸. 위로 두 칸. 위로 두 칸, 예. 이렇게? 위로 두 칸, 예. 학살쇼, 이거 하고 끊을까? 각성. 예. 미친. 슈퍼 니로바스 게임. 예, 컷백 드롭톤 안 맞네? 컷백 드롭톤을 처먹이고. 아 2N이 되나? 되겠지. 지금이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꽝창. 이상 데미지를 받으면 위험해. 좋은 기회다. 잡아서 연방에 제출하자. 당할 수 없어. 공포의 니르바스. 공포. 공포. 미친 공포. 아이, 전화면 처박자지. 아이, 그거 처박지 말고. 신내, 신내. 이쪽에다 이렇게 하고. 네, 저쪽에다 쳐봤고 이제 전하면 얘가 여기 붙으면은 입수 자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이거 범위가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 네, 이 새끼를 남겨두고. 제사교. 네, 폴랜드가 없는 거 아쉽지만. 저 사람들 사람을 부품 취급하고 있어요. 어, 이거 범위 안에 들어가나? 오늘의 나 저러죠. 해, 뭐 이런 거지. 방해버렸어. 끝났어. 이렇게 써도 됨?
루리스타의 싸움법 보여줄게. 미쳐버렸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모두 미쳐버린다. 이런 일을 하면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쪽으로 보내버려. 엘레먼트 시스템. 모두가 미쳐가고 있어요. 전부터 가속. 가속. 너 안 다지네? 기력 올려야지. 하나는 남겨놔야 돼. 시드 터지고 해. 이건 끝난 것이요. 디바이드. 야, 미쳤다 완전. 거기는 움직이지 마. 못 죽여. 디바이드의 비밀하면. 으아! 하나 안 맞았어. 이런 이 썩을. 이거 감이 안 맞아? 저걸 누구로 잡지? 예. 가로드 부금 바꿔놔야지. 뭐 이것도 올리지만 얘 잠시만. 아니 어딨어 얘. 마지막 소대는? 레졸루션이 있단 말이야. 이게 있단 말이죠, 이게. 비구로 잡자, 비구로. 예. 저. 됐어. 확살극. 이거 하고 끝내자. 열혈. 행운 노력 가뭄 호 가뭄. 끝났어. 다 뒤져버려. 끝. 니르바스 우리에게 힘을. 미친 데미지? 데미지 상태가 2만? 2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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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망설이지 마. 애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트리점을. 이제 그만해, 마니샤. 예. 닥쳐, 애만이라는 나라가 소멸해도. 아, 애만이라는 나라가 소멸해가는 걸 모르는 거야? 언니는 배신자야, 반역자야. 예. 말을 너무하네, 마니샤. 너는 사이아의 마음을 모르잖아. 예. 고생도 안 한 아가씨가. 뭐라고? 너는 사이아가. 예. 멋대로 살면서 집을 나갔다고 말했지만 사이아는 네가 집을 지키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없이 나간 거야. 언니를 변호하는 거야? 네. 쓸데없는 변명은 그만해. 네, 너는 예. 네. 네? 너는 주인인 런치 씨에 대해서도 모르나 보다. 밈지 무슨 말이야 지금? 아니 말할래 진짜. 예? 네? 남편은 네, 남편 있죠. 남편이 뭐 어쩌다고. 런치 씨는 당신보다 사이아 씨를 더 좋아. 그만해. 치프 티라미에요. 티라미 와요. 개판. 개판.
공격 개시다. 에만도, 제우스도. 예. 한 번에 해치워라. 우리들도 에만도 가리지 않나? 이 싸움법, 지휘관 로베르토 대위인가. 예. 찾았다 배신자 올슨. 또 하나의 특이점과 함께 죽지 않을 정도로 패주고 체포해주마. 각기 연기역이다. 티라면 완전히 이쪽을 공격할 생각이야. 특이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를 처치하는 건가. 미안하군 크와트로. 저쪽은 K랑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나봐. 예, 사념으로 싸움을 걸다니 상황을 모르는가. 그런 사람들이 상대라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어요. 태축고 또 강해졌구나. 예, 저 당당한 모습. 전설의 뭐야 저게. 전설에 나오는 저 뭐라고 했냐. 넘어가. 좋아. 우리들도 KC랑 세츠코랑, 예, 세츠코랑 함께 싸우자. 저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봐주지 않을 거야. 마니사 물러나. 이건 내가 싸울게. 에? 우리들은 세계의 모든 걸 지키고 싶어서 싸우는 거야. 물론 그 중에는 에만도 있어. 언니, 나는 세계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단 한 명의 여동생인 너도. 마니사. 마니사씨 이해해줬을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사이아씨 뿐이죠. 티라미 지휘관은 저 검은 이슈키기야. 각기는 저 디바이스를 노려. 아저씨 아테나 소위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특이점에게 특이점이라고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뭐? 헨리라고 하죠 이 사람. 뭐 신경 안 써도 돼. 저 남자는 배신자야. 사랑하는 남자라고 해도 봐주지 마라. 의심이 가는 행동을 했을 경우엔 너도 반역자로 체포하마. 티람의 명문 군인 가문인 헨더슨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은 싸움을 기대한다. 반역자 헨더슨의 이름 엄마. 올슨 저쪽에 아테나가 있어. 어떻게 안 되냐? 배신자가 되는 건 나뿐으로 좋아. 아테나한테 짐을 지워선 안 돼. 제가 저걸로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걸로 되는 거지 뭐.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녀의 진짜 마음을 듣고 싶어서. K. 딸이랑 친구한텐 빚이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이라도 돌려줘야지. 가자 특이점 제우스. 나의 출세의 밥이 되어라. 오토니네 맵을 클리어하는데 2턴 만에 맵이 거덜났는데? 바이저 풀파워. 예 미쳤다. 미침. 너희들은 뒤졌습니다. 2턴 만에 거덜났는데. 네? 아 이것들도 맵병기를 쏘면 좋은데 맵병기 또 없냐? 맵병기 중독자. 나이스. 교란 쓰자 교란. 이런 새끼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필중 열혈. 타이탄 자벨린. 에 안 되네. 타이탄 자벨린. 이렇게. 와! 거덜. 와, 적들이 너덜너덜해. 얘들도 거덜나지 않을까요? 아마. 필중 직격. 아, 여기 공중 비지 이 사람을 내려놓고. 와이드잖아 그럼 센터로. 아마 안 죽을 거야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스페이스 썬더. 아, 나 그만한다고 해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빡하나.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